전당대회 당시 민주당 내부가 온갖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추가 공개된 이정근 녹취록에는 금권선거에 동원된 검은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스폰서라는 참담한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강내구 감사는 이정근 전 부총장과의 통화에서 돈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요구하냐는 질문에 대해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 다른 스폰이 있어요? 이렇게 답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천만 원을 달라고 해야 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천만 원을 두들겨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온다라는 저급한 갈취 노하우까지 알려줬습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스폰서로 지목된 한 명에게는 검은 돈의 제공 대가로 당직을 주면 된다는 대화 내용까지 공개됐습니다. 매관 매직이 성행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정근 전 부총장이 원외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당직을 맡았던 점을 보면 전주들과 송영길 전 대표를 연결해준 브로커 역할의 대가가 아니었느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매관 매직의 연결고리가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이어져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송 전 대표의 또 다른 스폰서가 자기 자녀를 이재명 대선 캠프에 꽂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물밑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적극 지원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었습니다. 뒤이은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송 전 대표가 이낙연 후보 측의 경선 연기 주장을 뭉개고 경선 중도 포기자들의 득표를 전체 무효 처리하면서 결선 투표를 저지했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대선 후에는 송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양보하면서 이심 송심 송명 일체라는 말까지 나돌았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는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 운명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남시 비리로도 모자라 전당대회 부패의 사슬 그 끝에도 이재명 대표가 서 있다는 것입니까? 금권선거, 스폰서, 매관매직,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구태가 민주당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